EBS 단편 소설관 정희연 작가의 삼풍백화점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영화 도둑들의 배우 최국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국희입니다. 네. 항상 제가 도둑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좀 도둑들이란 그 도둑들 네. 얘기가 너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좋아요. 괜찮으세요? 지금 예, 벌써 이제 2위. 네. 아직 1위 안 했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예, 소식은 못 들었고 1위가 되길 네. 바랍니다. 제가 일단 보러 가면 또 한 명 늘겠네요. 네. 오늘 소설 삼풍백화점인데요. 삼풍백화점에 대한 기억 좀 있으신가요? 기억이요? 네.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삼풍백화점을 네. 가본 적은 없었는데요. 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한 네. 며칠 전에 그 부근을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처음 보는 그 백화점이 네. 너무 무섭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대부분 사물이나 아니면 네. 이런 사람도 고유의 진동, 에너지 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무섭게 느껴져서 저 건물이 뭐야?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옆에 네. 있는 지인들한테 그랬더니 삼풍 백화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 무서워.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차가 지나갔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신기가 있으시네.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닌데. 자리 하나 잡으셔야, 유독. 자리 깔으셔야겠는데요. 아무튼 좀 마음이 아픈 얘기입니다. 네. 네, 저는 지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몰랐어요. 네. 잘 모르고 그냥 TV로만 들었는데 좀 섬찟했죠. 예. 마음이 많이 아팠고요. 너무 충격적이었죠. 네. 예. 그 주인공이 1995년에 있었던 일을 회고하는 것으로 소설이 시작됩니다. 네. 대학 졸업반이었고 취업 때문에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네, 주인공의 친구가 이런 말을 하죠. 취업과 남자친구 모두를 거머쥐면 금메달감이지만 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아이는 목메달감이다. 목메달감.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럼 주인공이 바로 목메달감이네요. 그렇죠.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과가 이력서를 쓰는 거였고요. 온갖 회사에 이력서를 다 냅니다. 근데 딱 한 군데서 연락이 오죠. 네, 영화사였는데요. 네. 애로물을 취급하는 곳이었어요. 네. 수입 애로 영화들의 그 번역본을 네. 매끄럽게 다듬는 일이었는데 네. 이 순진한 주인공은 그 영화사에 갈 엄두를 못 내죠. 당연하죠. 여자이기도 하고 네. 또 이게 소설은 안 나, 지금 여기 내용은 안 나오지만 그 사장님이 되게 변태 같아요. 말하는 게 막 네. 이렇게 이상하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반말하고 네. 안 가게 잘했고요. 근데 이력서만 쓰다가 백화점에서 우연히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나죠. 네.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는 얼굴만 알던 그런 동창생인 거죠. 네. 근데 친구 R은 주인공을 바로 알아봐요. 네. 하지만 얼굴만 아는 사이고 손님과 백화점 점원으로 만났으니까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네. 어색어색 열매를 네. 지금 먹었는데요. 그러니까 R이 먼저 삐삐번호를 물어봅니다. 이걸 물어보지 않았다면 아마 다시는 만나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자, 삐삐. 참 그 몇 년이었나요? 그때 5년, 10년 아주 짧은 시기에 네. 모든 사람들에게 보급됐다가 지금은 다 버려진 네. 그런 통신수단인데요. 네. 삐삐 뭐 기억나세요? 쓰셨어요? 썼죠. 근데 저는 워낙에 기계를 잘 못 다루어서요. 네. 네. 지금도 보니까 그 2G? 2G라고 하죠. 옛날 그 스마트폰도 아니고 네. 3G도 아닌 그 2G폰을 네. 쓰고 계십니다. 그게 멋있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는. 요즘 근데 지금 이 스마트폰을 네. 써야만 하는 그런 왕따대요. 일이 생겨서 저도 네.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바꾸고 네. 싶지 않지만. 제가 바꾼 그거 괜찮아요. 네. 저도 삐삐를 썼었어요. 저는 015도 아니고 그때 015-77이라고 더 세분화된 어떤 좀 젊은 그런 회사였는데 이름도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네. 그거 쓰고 그거 딱 집에 갈 때 밤에 공중전화해서 확인하는 거죠. 누가 나한테 메시지를 남겼나. 네. 남자면 바로 지우고. 그랬던 게 이제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삐삐 얘기는 정리를 하고요. 그렇게 인연이 됐던 두 사람은 고등학교 동창생에서 이제 진짜 친구가 되네요. 그렇죠. 자, 계속해서 삼풍백화점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정오가 훌쩍 지나 있었다. 나는 가죽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서 서초동의 국립중앙도서관으로 갔다. 도서관 입구에서는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학생증을 내보였다. 출입증 나누어주는 아저씨는 학생증의 유효기간 같은 거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다. 전기간행물실에는 국내에서 발행되는 앵간한 잡지가 죄다 구비되어 있었다.
이름도 모르는 문예지들을 번갈아 읽다 보면 머릿속이 먹먹해지는 것 같았다. 감자와 당근으로만 이루어진 도서관 식당의 멀건 카레라이스는 딱 한 번 시도해보고 말았다. 늦은 점심으로 구내 매점에서 사발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나무젓가락을 반으로 쪼갰는데 불현듯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도서관은 너무 추웠다. 사발면을 그대로 쓰레기통에 넣고 나는 도서관을 나왔다. 마을버스를 타고 삼풍백화점으로 갔다. 백화점 5층의 비빔냉면은 기가 막히게 맛있었다. 4층의 스포츠용품, 3층의 남성복, 2층의 여성복 매장을 꼼꼼히 구경했다. 지하 1층의 펜시점에 들어가 빨간색 헝겊 필통을 샀다. 그 옆에 서점에 서서 지금은 내용도 잊어버린 문학상 수상작품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 한참 뒤에 고개를 들었는데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알이 준 메모지를 찾느라 배낭을 뒤집어 엎었다. 파리의 거리처럼 멋부려 만들어 놓은 백화점 1층 로비의 공중전화 부스 안에 들어가 2층에 알에게 전화를 걸었다. 너구나. 2시간만 기다려봐. 서두르면 8시에 나갈 수 있어. 알은 정확하게 내 이름을 댔다. 그 1995년이 한참 흘러간 뒤에 나는 가끔씩 궁금해지곤 했다. 그때 알은 왜 내 전화를 그렇게 담담하게 받았던 걸까? 내가 먼저 연락해올 줄 예상했던 걸까? 아니면 알에게도 그때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새로운 친구가 필요했던 걸까? 8시가 넘자 옥외 주차장 쪽으로 한 무더기의 여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알이 먼저 내 어깨를 툭 쳤다. 청바지와 모자 달린 점퍼를 입은 알은 고등학교 때와 똑같았다. 배고프다. 가자. 알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팔짱을 꼈다. 우리는 고속터미널 방향으로 걸어 내려갔다. 칼국수 집에 들어가 주문을 하고 나서야 점심으로도 면을 먹었다는 게 생각이 났다. 어머, 나도 면이라면 환장하는데 너도 그렇구나. 그래도 밀가루는 한 끼씩 건너뛰면서 먹어야 돼. 안 그랬다간 나처럼 속 다 버린다. 이쪽 일 하는 사람들은 불규칙하게 먹으니까 다들 속이 안 좋아. 백화점 일 오래 했나 봐. 20살에 시작했으니까 올해가 5년째인가? 그렇구나. 일은 재밌어? 그냥 저냥. 먹고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유통일은 마약 같다고들 해. 너무 힘들어서 관두겠다고 입버릇처럼 떠들고 다녀도 또 이 언저리를 못 벗어나거든. 칼국수가 나왔다. 김이 무럭무럭 나는 칼국수를 우린 묵묵히 먹었다. 알은 나더러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묻지 않았다. 학교를 졸업했느냐고도 묻지 않았다. 식당에서 나갈 때 알이 계산서를 들었다. 그럼 내가 커피 살게. 나는 카페 가는 거 솔직히 너무 돈 아깝더라. 차라리 우리 집 갈래? 요 앞에서 버스 한 번만 타면 되는데. 네, 여러분은 지금 EBS 단편 소설관 듣고 계시고요. 정희연 작가의 삼풍백화점, 배우 최국희 씨와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요, 휘루의 아침의 너를입니다. 휘루입니다. 휘루. 오늘의 퀴즈 다시 내드릴게요. 오늘 소설의 주인공이 1995년에 하여가와 바레를 꿈꾸며가 히트를 했고, 자신이 이 노래를 만든 이 사람과 동갑이다. 근데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열패감을 느꼈다고 이야기합니다. 열패감이 뭐 열폭 그거죠. 열폭. 자, 이 그룹은 누굴까요? 1번 서태지와 아이들, 2번 H.O.T, 3번 동방신기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트위터 골뱅이 EBS 쇼스토리로 정답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9월 21일 금요일 저녁 8시 대학로 스타시티 SM 스테이지에서 공연되는 뮤지컬 화랑인데요.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퀴즈 정답 보내실 때 말머리에 화랑해서 보내주세요. 네, 다시 소설 얘기로 돌아보겠습니다. 주인공은 알을 만나고 나서도 변함없이 도서관 생활을 계속합니다. 공부하고
빈둥거리다가 또 이력서도 쓰고. 근데 백화점에 갔다가 아래에게 연락을 하죠. 네. 주인공이 알보다 훨씬 어색해하고 멋져고 합니다. 그럴 거면서 왜 먼저 연락을 했을까요? 아무래도 3월쯤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대학생도 아니고 친구들은 취업해서 바쁘게 생활하고 네. 있고 주인공이 참 많이 무력했을 것 같아요. 네. 무기력했을 것 같고요. 네. 누군가 친구가 필요하긴 한데 대학 친구들한테는 연락하기도 싫었을 거고요. 네. 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새 친구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해가 가네요. 네. 근데 R은 주인공이 학교는 졸업을 했는지 또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 물어보질 않아요. 네. 속이 되게 깊은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주인공의 상황이 대충 보이니까 네. 일부러 물어보지 않은 거죠.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R은 네. 그 백화점 일을 하기 이전에 그 네. 주인공을 되게 사귀고 싶어 했었던 것 같아요. 학창시절에 네. 제 느낌에는 네. 그 웃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네. 전화를 처음에 걸어왔을 때 아주 뭐 무심하게 그냥 이렇게 마치 올 것이 왔다는 등 올 전화를 받는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네. 네. 둘이 저녁을 먹고 그 알이 네. 주인공에게 자기 집에 가자고 하잖아요. 알은 네. 둘이 다녔던 고등학교 바로 옆에 살고 네, 있고요. 맞아요. 네. 짐작하셨겠지만 두 사람은 이제 절친이 됩니다. 주인공은 도서관에 갔다가 또 알의 퇴근 시간에 맞춰가지고 백화점에서 기다리고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자, 계속해서 상품 백화점 들어보시겠습니다.